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돌고 돌아 무혐의로 끝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왜 꺼냈고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과방위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중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권한 남용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직무 정지 중에도 월급을 계속 수령하고 있어 지적이 나왔습니다.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거 맞습니까? 뭐 일부 수당 빼고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던 걸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죠.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린 지 세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같죠. 두 번째, 알선수재죄. 이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이면 성립됩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도 청탁도 대가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선물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오늘은 팩트를 강조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이자 궤변이라고 규정했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조국 혁신당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대통령 부부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4개월간 수사했습니다. 그 4개월 한번 지켜보죠. 먼저 지난해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5월부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리고 7월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합니다. 이때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8월 이달에 고발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넉 달이나 수사해서 이 정도 결론이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넉 달이나 수사한 끝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한민수 오신환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예. 일전에 제가 우리 오대영 라이브에 나와서 그때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텐데 그 결론에 따라서는
아주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저는 그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예. 좀 전에 앵커가 소개한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고발장 접수됐는데 총선에 영향 준다고 수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야당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까?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야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못하고 이미 우리가 예견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황제 출장 수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뭐 곧 바뀌겠지요.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 김건희 여사의 김자가 나오는 순간 소환조사하겠다는 식에 나오자마자 본인의 그 참모들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친윤검사를 넘어서서 찐윤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종결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담당했던 권익위의 김모 국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하나 지키자고 고위공무원도 목숨을 잃고 이런 모든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그러고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공무원이 최고 높은 공무원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대가성도 없고 청탁도 없고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이른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검찰은 뭐 이렇게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를 앞에 두고 그런 검사들이 가가지고 핸드폰을 맡겨놓고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예. 과연 이렇게 하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을 텐데 그냥 없는 일처럼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 명품백 사건은 뭐 아무리 장황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 본들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재형 목사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인터넷 언론 매체와 짜고서 예, 몰래 카메라를 들고 함정 취재를 한 것이죠. 그게 팩트고요. 뭐 전달돼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 또한 팩트입니다. 뭐 그 팩트가 뭐 달라질 것은 없고 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법리 해석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처벌 가능한 것인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그닥 그게 뭐 큰 뭐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검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재형 목사가 다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위장 취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그 지금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또 국정자문위원 부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또 실현도 되지 않았다라는 팩트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팩트 중심의 내용들을 통해서 법리 해석해서 저는 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어떤 그 과정에서라도 그것이 함정 취재였다선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영상을 통해서 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 부분에 대한 부분들, 뭐 법적으로는 그것이 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 판결, 결론을 냈다고는 치지만 어쨌든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일단 받은 건 사실 아니냐, 명품백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절성과는 또 법리적인 해석과는 또 법리적인 결정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모든 사안들이 거죠? 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하고 또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자, 검찰의 이제 법리 해석을 보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다. 명품백 수수가요. 그리고 청탁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법리 해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김보엽 의원 오늘 논평 내신 거 보면은 법기술을 동원한 검찰의 이제 부적절한 결론이라고
보신 건데 예. 어떤 측면에서 법기술입니까?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거죠.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온갖 법기술을 다 동원을 한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접견용으로 접견을 위해서 혹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씁니까? 그냥 김건희 씨랑 마주 앉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씁니까? 힘센 사람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한테는 뭔가를 건네고 나서 부탁을 하려는 거죠. 그 부탁이 바로 청탁인 겁니다. 예.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받지도 말고 금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직자는 그걸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둘 다 그 법을 따르지 않은 거죠. 김건희 씨는 받았고 윤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건을 윤석열, 김건희의 자리에 문재인, 김정숙을 끼워 넣어도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 똑같은 결론을 냈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전성경 위원님. 네. 지금 최 목사는 직접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청탁을 했다는 사람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도 어쨌든 조사는 했으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존중하고 싶은데 검찰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맞나 싶고 다만 검찰은 무혐의로 발표를 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는 유죄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검찰의 판단과 넘어서서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미 유죄로 보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과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그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뇌물 시장이 활짝 열렸다라고 보고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분들이 얼마나 받으실지 좀 걱정이고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배우자 처벌 조항을 담은 김건희 방지법을 6월 달에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하나 좀 더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직계 좀비소까지 다 담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그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직권으로 그 수시미를 소집할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 제안을 받은 조국혁신당 표정은 좀 부담스러운 표정인데요. 아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금 검찰이 한 짓 중에 뭐가 있냐면요. 조국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 중에 그 최근에 결혼한 조민 씨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조국을 보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고 예. 그거를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지만 딸은 아예 언급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계 좀비석 늡시다. 네. 늡시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도 강조했고요. 팩트도 강조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 다만 팩트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다 감안한 것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어떤 발언의 맥락이라고 보세요? 이게 좀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을 지금 뭐 다 우리가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잘 수사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지금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가 당장 내일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네. 수심의를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들이 지금 다 그 기준에 맞게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법원도 판단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검찰도 지금 무혐의 판단한 것이 만약에 맞다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 한쪽의 일방적 주장,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법적 판단 자체를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권 분립과 헌법 질서 자체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피의자 신분으로서 최재형 목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한다고 했으니 그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 또한 또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네. 민주당은 결국 특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잣대가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보엽 수석대변인이 김정수 여사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법인카드 썼다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혀가면서 모욕당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또 그 앞서서는 또 고가의 화장품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무혐의가 나고 그러면 본인의 정말 목숨까지 던진 권익위의 김모 국장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그런 결정을 그런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법을 이용 어차피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 있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뭔가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을 갖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용인의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이 됐던 보수 정권이 됐던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 선상에 있었어요. 저는 넘어선 것 같아요. 최근에 1년의 인사들,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볼 때 용인이 안 되는 인사들, 거부권 행사. 예.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어느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 가족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 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특검법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들어갔었는데 명품백 수수혹이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의혹들도 포함이 될 건데 이게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만 빼고 모든 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 명품백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이제 검찰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청사 이걸 계속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시나리오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공매를 붙여서 입찰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그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간다라는 시나리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게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검찰 결론이 바람직한가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압수를 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보관하던 거를 행정관이 임의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범죄 물품이 아니면 검찰은 원래 압수한 사람, 압수한 쪽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행정관에게 줘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겠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최 목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둘이 만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매에서 국고로 귀속시킬 명분이 없을걸요. 김건희 씨가 그거 팔고 유기견협회 이런 데 기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 추후 대통령 가족들에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긴 그렇고요. 미리 만들죠 뭐. 윤석열, 김건희 기록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념물로 안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이상의 명품백, 디올백을 얻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민심을 잃은 것을 비교해 보면 300만 원은 그리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안이 지금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저희도 다뤄봤는데 조만간 이제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이유도 설명을 할 텐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불쾌감을 보이자 국민의힘에선 작년의 이재명과 올해의 이재명이 다른 사람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회의를 하자고 말했던 건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도 이게 불쾌할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여야 회담을 생중계로 한다.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긴 한데요. 과연 성사가 될지, 성사가 된다면 얻는 건 뭘지 궁금해집니다. 자, 양당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생중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는 공개 대화를 요구하지 않았냐. 1년 사이에 입장이 달라진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쇼로 만들려고 한다. 당과 대통령실의 회담 의제를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네. 오늘 실무협의도 결국 안 이루어졌잖아요. 생중계 문제 때문입니까? 그 내막까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당의 이해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의 박정화 비서실장과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이해식 비서실장은 오늘 저도 말기로 6시 이후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화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오늘은 없다고 한 거 보면은 그 통화 내용에서 이견을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그 통화를 통해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 지도부 양당 대표들에게 보고를 하고 좀 조율을 한 다음에 내일 오전 중에 만나기로 한다거나 예. 그 정도의 얘기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생중계 문제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뭐 최고위원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를 생중계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토론이 아니고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과를 내야 되겠죠. 지난해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을 때는 저도 뭐 지금도 대변인입니다만 당 대변인을 쓰고 과정들을 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김기현 대표는 당시 이제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좀 대화하는 내용들을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의제 조율도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질문, 정책 대화로 놓고 정책 토론을 해보자.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또 제안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거를 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처럼 한 대표가 저렇게 생중계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당내 상황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예 그냥 저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어떤 생산적인 회담 안에서 양당 대표가 여야 대표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일단은 여야 대표의 만남 자체를 아예 그냥 보여주려는 것처럼 예. 그냥 정치적 쇼로 그 좀 치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사 정말 생중계 생각이 있다면은 아, 실무회담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공개할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와서 논의하는 게 순서죠. 근데 덜 불쑥 던져놓은 거는 정말 회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이게 회담과 토론이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하면 물밑 협상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협상의 기술들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을 쭉 한번 보고 싶거든요. 날 것 그대로. 그래서 한번 판단해 보고 싶기도 한데 오신환 의원님 생중계를 제안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보통의 뭐 정치인들이 뭐 아무리 이 뭐 회담을 하던 뭐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성과들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여의도에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하니 모든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조차도
알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어떤 회담들을 통해서 결국엔 맹탕 그냥 회담으로 끝날 공산이 굉장히 큰 네. 그런 회담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다르면 다르는 대로 그것을 날것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리고 뭐 25일 날 3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 안 하면 안 만난다고 그랬나요? 하나의 그냥 그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해식 비서실장이 첫날에 이미 세 가지의 아젠다에 대해서 던졌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백부를 통해서. 예. 그 국민의힘이 그 다음날 박정화 비서실장이 세 가지 얘기한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민주당을 하면 되고 국민의힘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하나의 제안으로 던진 것이고 생중계를 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실무회담에서 뭐 1시간 공개하자 아니면 뭐 10분 공개하자, 5분 공개하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생중계가 무슨 뭐 절대 생중계 안 하면 안 만난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저게 불쾌할 일이고 예의가 없는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세 가지 아젠다만 딱 던져놓으면 그건 예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진정성만 있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도 소위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인해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예, 결국에는 계속 입법 독주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무한반복의 고리를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방식이나 형식도 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생중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한 거니까요. 화들짝 놀라서 괜히 뭐 예의 없다느니 불쾌하다느니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 박정화 실장하고 이해식 실장께서 만나서 또 대화로 풀면은 뭐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예. 네. 자, 이제 아까 각 당의 공식 입장은 봤고요. 여러 주요 인사들도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건 굉장히 비본질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약간 세모죠. 천준호 전 비서실장은 일방적인 생중계 제한 유감이다. 예의 어긋난다라고 X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재현 최고위원은 수용 가능성이 낮다. 일리는 있다라는 입장.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생중계하냐는 윤상현 의원의 반대 입장과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신선한 모습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걸 논의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의 모습을 보는 조국 혁신당에서 어떠세요? 생중계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도 끼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회담은 성과를 내야 되는 회담은 비공개로 조용히 하시고 생중계 토론은 또 따로 하면 되잖아요. 약속 잡아서.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길게 논쟁거리가 될 게 아니다. 투명하게 하는 건 토론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건 협상인데 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거기에서 먼저 누가 양보를 한다, 누가 당 공개적으로 입장 밝힌 거에 비해서 한 발 양보했다, 그럼 아,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비난받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둘이 할 수 있는 건 말싸움밖에 없죠. 한동훈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동의하지 않는데 한 대표 스스로는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말싸움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토론을 하시고 이번 회담은 그냥 두 분이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공전할 게 아니라 우리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꺼내놓은 말이 있잖아요. 제3자 특검 정도면 그 다른 조건 걸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한 것도 있고 민생회복지원금도 민주당에서 이번에 거부당하기 전에 예전에 중재안으로 내세웠던 거는 전부 다 주지 말고 액수를 줄인다든가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예.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의견을 좀 좁혀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합의했다라고 하면 그거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전성윤 위원님.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3년 만에 보는 건데
다룰 의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생방송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 만난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과가 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나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생방송 하나 때문에 지금 대화를 못한다? 참 의문이 많고 어차피 성과가 안 날 거면 예. 라이브 해서 국민들께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대표의 회담 의제가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정치 중단 선언과 민생 회복 지원 관련 그리고 정치개혁 협의체를 상설하자라는 의견을 담아서 이걸 의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을 일단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리고 25만 원 지원금 등의 민생 현안, 지구당 부활 문제도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느냐? 협상이 계속 밀고 당기가 되겠죠. 한민수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렇게 건전하게 정말 지금 의제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저 부분들이 뭐 조율도 되고 양당 대표들이 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하는 말을 오 의원도 쓰지 않았습니까? 허심탄회가 논의가 되면은 그 접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불쑥 던진 생중계 문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자기 지지층 보라고 쓴소리하고 저쪽 대표가 얘기하면 반박이나 하고 집권당 대표로서 국정의 최종 책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 못지않게. 근데 회담을 성과를 내야지 자기 당내 입지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 비롯해가지고 좀 불안하다고 해서 이 모습을 이 회담 좀 어렵게 성사되는 이 여야 대표 회담을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이걸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좋은 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 회복시킬 수 있는 의제, 외교안보 의제 있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피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3자 특검 추천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근데 또 조건을 붙였어요. 무슨 뭐였으면 제보 무슨 의혹 같은 거 예. 그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전하게 해서 그 민생 회복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피할 수가 없으면 정면으로 예. 여당 대표답게 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만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발언도 있고 양당 대표들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회담의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님, 저 세 개 해서 여섯 개 다 다루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뭐 의제를 지금 뭐 닫아놓고 뭘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대화해서 그러면 뭐 다음번에 그러면은 정말 토론을 하자. 과거에 이준석, 송영길 대표 100분 토론 나와서 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의 하나의 방식이고 지금 그럼 누구랑 뭐 양당 두 분 대표만 만날 것인지 정책위 의장 포함할 것인지 원내대표 같이 만날 것인지 아무도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정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3년 만에 양당 대표가 만나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저 뭔가 성과가 있을까? 근데 제가 봐서는 22대 국회 들어서 내내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 과정에서 사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집행부 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탄핵 중독의 정당으로서 그런 어떤 정쟁 정치를 중단하고 정말 민생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되면 여도 야도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정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피해는 국민들한테만 가니 이번에 여야 대표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이니까 예. 그것을 뭐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지 그것에 전혀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예, 의제는 지금 뭐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좀 정쟁 정치 중단을 좀 함께 두 분이 좀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겪어 있고 지금 또 이자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자 감면이나 이런 어떤 민생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지금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의원들의 특권들이 지금 불체포 특권이나 과거에부터 매번 이야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개특위를 만들기 전에 지구당 부활의 문제도 사실은 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틀을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네. 생산적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나는 저도 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했는데 앞서도 그렇고 민주당 입법 독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반박을 해드리겠어요.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아, 죄 있으면 특검하자고 주장하신 분들이 대장동 특검법이나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방송 정상화 사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다 민생과 관련된 법 아닙니까? 그리고 왜 민주당이 독주를 합니까? 딱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192명의 옆에 계시는 정당들 모두 합심해가지고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거부권으로 지금 21번째 거부권을 썼습니다. 21번째. 민주화 이후로 집권 2년 3개월 동안 21번 거부권 쓴 대통령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삼권 분립을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 탓할 게 아니고요.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을 도출해내고 뭐 과거의 방식대로 제가 19, 20대 국회를 했었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거나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뭐 천년만년 150석 이상 과반의석을 차지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저렇게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온전히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주 일요일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생중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방안은 5월 말이었고요. 윤 대통령과는 불과 한 달 전에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두 정상 꽤 자주 만나는 거죠. 두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이렇게 방한 이야기가 오가자 일본 언론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로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방한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에 퇴임을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고요.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정상들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말을 참모들에게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지금 대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이 있는 와중에 나온 소식이어서 지금 방한 가능성이죠. 이게 혹시나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이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한일 관계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미래를 좀 지향하면서 뭐 우리 저 국민들과 기업들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을 물꼬를 튼 것은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79년 그 79주년 광복절 맞이해서 여러 가지 뭐 친일 논란들, 뭐 인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논란들 때문에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은 것 맛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포함해서 다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단은 곧 이제 10월이면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무슨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뭐 만나서 또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이 아시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한민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독도는 고유의 대한민국 영토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끌고 갔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겠다. 보상이 아닙니다. 배상을 하겠다.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김영석 독립균형관장 문제로 이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결코 득이 될 게 없을 겁니다. 네. 자칫하면은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전 최근에 사두광산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친일 정권이 있으니 협상하기가 참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에 참담했는데 정말 기시다 총리가 온다면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좀 제대로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해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1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방한하게 된다면 12번째 만나게 되는 거죠. 그 11번의 과정 짧게 저희가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죠. 전성경 의원님, 기시다 총리가 10월에 이제 퇴임하고 퇴임 앞두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일본의 부탁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또 마지막까지 와서 어떤 부탁을 하고 갈지 좀 걱정이고. 단,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그 지지율 그래프 변화 추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서 굉장히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가 왜 퇴임하는지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20%대로라고 저는 보도를 봤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시다 총리가 퇴임하는지 고민해보고 지켜보고 마지막 모습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어제 여기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 신한일 공동선언이 발표될 수 있고 그걸 준비 중인 것 같다.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담길까 봐 걱정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걱정합니다. 그 외교는 흔히 51대 49의 예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번 만나는 동안 99대 1, 100대 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이 60년, 한일 수교 60년인 동시에 을사능약, 능약, 늑약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이 누굽니까? 실세가 김태효 차장 아닙니까?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얘기를 하고 그걸 해명한답시고 한 얘기가 너무나 잦은 사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약 신한일 공동선언 이런 걸 준비를 한다면 나올 게 뻔합니다. 이제 60년이나 됐는데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신한일 공동선언에 이런 게 포함될까 걱정이 됩니다. 양국 분쟁의 소재인 독도 문제를 이제 60년이나 됐으니 성숙하게 푸는 방안을 찾자라는 방식으로 마치 그곳이 분쟁 지역인 양,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양, 소유권을 나누는 게 성숙한 어른들의 협상인 양 얘기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예.
자, 9월에 방안을 하게 될지 봐야 되는데, 네, 오시라는 네,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추측하면서 독도 문제나 우리 대한민국 침탈에 대한 역사 문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주는 어떻게 한일 정상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리한 해석이고요. 어차피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로 11번의 만남 통해서 서로 맺었던 여러 간의 신뢰나 우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두 분의 정상 회담입니다. 일본의 뭐 극우 인사들이 한 발언들이나 매체들의 내용들을 그것을 빌어서 대통령들의 만남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9월의 방안 가능성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뤄질지를 좀 지켜봐야 됐고요. 일단 방안하게 된다면 어떤 뭐 발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성과 여부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다뤘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친문, 친노의 적자로 불리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복권이 되자마자 범야권 대선주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조국 대표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3.2%로 1위, 김동연 경기지사는 7.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6.0%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며 5.8%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쳤습니다. 복권으로 대선 출마길이 열린 친문 적자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율이 순위권에 오르면서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권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50.7%의 지지율을 기록해 30.4%의 한동훈 대표를 20%포인트 넘게 앞질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예. 네, 예.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예, 예. TV로는 많이 봤습니다.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일요일에 있을 대표 간의 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제안하면서 약간 서로 이제 설전이 오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본인의 아이디어였나요? 예.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 이 만남이 성사되고 나서 열린회담 형태가 어떻겠느냐. 열린회담.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발전되고 단어가 이제 생중계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늘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다른 방송에 이런 데서 많이 밝히신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거를 좀 협의 없이 먼저 이렇게 좀 흘렸느냐 하는 좀 예.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중계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단 같은 걸 하면 사실 공개되는 경우가 아주 일부분 그냥 인사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모두 발언 정도였죠. 예, 예. 사실 무슨 대화하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는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표끼리 만나는 이 모습을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또 그 소통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막혀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회담 자체는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생중계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불어민주당이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회담 자체가 성사는 되지만 생중계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좀 고심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회담과 토론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예. 토론하는 거 어떠냐라는 예.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토론 제안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민생을 주제로 한다든가 해서 예, 예. 생방송 TV 토론을 자주 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그때 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있을 때 대표 대행으로 있을 때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하겠다. 지금 대표가 뽑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박찬대 대표 대행이라도 와서 한다면 나는 응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대표께서는 이런 국정의 중요한 일들, 민생과 관련되는 일들,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알기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고 네. 또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한 대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TV 토론이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들이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예. 이 TV 토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혹은 생중계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도 나타내는데 예, 어떻게 예. 답하시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대선 후보로 각인되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위치는 사실 63%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네. 또 지금까지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갖지 못했던 팬덤의 의미에 또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국민적 기대가 큰 분 아닙니까? 네. 보수에서 기대가 큰 분이면 본인께서 대표로서 이 임기를 하실 때 그 민생을 잘 살피고 또 어떤 대표로서의 그 역량을 잘 발휘하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될 능력도 안 되고 존재감도 없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한동훈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은 지금 뭐 그 대선 후보의 각인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기에는 그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요일 회담 전까지 예. 최상병 특검 발의 좀 해라. 예. 라고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 논의도 전혀 없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이렇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그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을 받겠다고 한 것은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회를 할 때 그때가 좀 공식적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좀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 특검법에 대해서 좀 우왕장 하다가 그때서야 이제 의사표현이 좀 된 것이거든요. 네.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도 예. 추가할 수 있다? 있다. 추가할 네. 수 있다. 어제 나왔죠. 예. 그 말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특검법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얼마 우리가 이제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면 저희 여당 대표의 어떤 입장을 잃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위치는 좀 약간 다르죠. 왜?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는 그게 맞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 당론이 뭐였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당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새로운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것, 또 대통령실과의 조율, 또 원내와의 협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압박하고 자꾸 뭐 성과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출마 시기에 예. 이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당대표 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108명의 소속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을 것이라고 제안이 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먼저 한 대표께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깊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가부 간의 결정이 나는 건 어느 시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께서 출마 선언한 게 6월 23일이었는데 그때도 그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마 내가 대표 취임하고 나서 그 기간 사이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 저희도 8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생각보다는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좌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입장도 맞았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맞았고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네. 그게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요. 예. 전당대회 과정이 상당히 격했어요. 예, 예. 여러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좀 과격한 발언도 많이 들으셨고 예. 화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뭐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걱정 많이 하고 아 이거 우리 당이 이게 전당대에서 좀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것을 좀 탁 덮어준 게 뭐였냐면요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63%라는 지지율. 사실 많은 예상은요 그 결선까지 간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그때 있었을 때도 아 과연 이게 결선까지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63%가 나오는 것이 우리 당의 그런 어떤 갈등이 좀 자연스럽게 덮이는 결과가 됐고요. 또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많이 부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바로 한 대표께 한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대표께 힘을 실어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또 원내대표께서도 원래 원내대표께서는 또 굉장히 그 유연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질 거라 생각했던 분들과 다르게 지금 한동훈 대표님과 소통도 잘 되고 대통령실과의 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잦아들고 한동훈 대표가 펼쳐갈 어떤 이런 앞으로의 미래, 우리 국민을 향한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또 정쟁을 일으키는 최상봉 특검법 이런 것들이 변수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은 많이 불식되었고 우리 당도 또 중진들도 한동훈 대표께 힘을 싣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좀 안정되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임들도 최근까지 많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숫자도 있거든요. 예.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예, 예. 이게 컨벤션 효과가 좀 이제 잦아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예, 일명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지지율은 사실 저도 보면은 또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이 또 많이 앞서고 민주당이 떨어졌다는 있기 네. 때문에 약간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이 지지율의 추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중도층을 향한 공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많이 드리냐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성과가 나는 쪽에서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좌지우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는 민생의 성과를 내는 쪽이 저는 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중도층, 무당층일 예. 것이고 예. 향후 대선까지도 그런 경쟁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선이 이제 26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은 27년인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예. 뭐, 보궐선거가 조금 있는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부분 중에서도 이 적극적 지지층들은 특별한 일이 없고는 지지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중도나 청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지지율이 요동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또 수직적 당정관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건전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낸다면 저희들은 좋은 그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네.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다음 코너가 있는데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아, 예, 예, 예. 한 1분여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직부총장으로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임무를 띄고 계신데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특별히 주문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조직부총장이란 막중한 업무를 주신 것은 제가 이제 한국교총이라는 큰 중앙조직 또 17개 시도교총까지 통하라는 그런 전국 단위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을 크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이 지금 보면은 중수청.
중도, 예, 수도권 청년, 이게 저희들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겠습니까? 청년이고 수도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이 주인되는 정당 만들기,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의 상설화. 인재영입위원회가 그동안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만 딱 운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을 선거만 딱 하고 나면 그분들이 다 우리 당을 떠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하지 않겠다. 즉, 이게 기획사 같은 느낌으로 인재들을 등용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평가하고 또 이런 분들이 지선이나 총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시스템으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청년들도 왔을 때 또 정치 희망생들이 왔을 때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치로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이제 조직이 거기 맞춰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 쇄신이. 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조직들을 이제 쇄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언론에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조직 쇄신을 외부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 쇄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22대 국회 입성. 예. 지금 교육위 소속이시고. 예, 운영위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여러 이제 야당과의 경론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예. 또 당내에서 역할도 있으실 텐데 예.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예. 마치죠. 예. 예. 저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한동훈 1호 영입 인재로 들어온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교육에서도 크게 지금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새로 생겼죠.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네. 저 국민의힘의 조직을 바로 쇄신하고 변화시키고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종종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자주 불러주십시오. 당 상황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다. LG 퓨리케어 얼음 정수기. 국내 최초 냉동 보관이니까 더 단단하고 오래 시원하고 깨끗하게 처음 얼음 그대로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아,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그 소문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 왜 해가지고 손 많이 갈대. 부담없이 골라. 언제는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에 된 그랜드 오픈. 아이가 있네. 오, 안전운전. 어? 첨단 안전장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할인에 진심일까요? 현대해상은 몰래 다 이래. 보험을 넘어 보탬이 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